씨가 2018년 서울 국토대전에서 상을 받은 건물이라고 합니다. 와, 정말 아, 이게 멋지다. 역시 상 받은 건물이라 그런지 네, 확실히 다르죠? 네. 나도 우리 집이 한옥 집이긴 한데 얘기를 네. 보니까 또 다시 짓고 싶네. 허준 짓고 그게 아주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 한방이 우리 국민들한테 잘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아, 그러니까 엄청 사람이 많았어요. 그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아, 그래요. 너무 좋아졌다. 근데 여기는 지금 동대문 보재원 아 보재원 네, 저기 앞에 크게 있는데요. 설명 있다. 보재원이.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옛날 여기가 보건소 같은 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네. 보건소에서는 돈 안 내지. 그렇죠. 아 그 조금만 내. 조금 네. 내고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네. 해줄. 맞아요, 맞아요. 뭐 그러시더라고. 그러니까 나 같은 노약자는 거의 공짜지.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. 약탕 다리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네. 이렇게 예. 저기서 지금 저기 보면은 저런 데는 입원실도 있었어요. 진짜 이렇게 여기 있네요. 한 진짜. 방에 그냥 몇 명씩 네. 이렇게 들어서 아이고 막 이제 있으면 허준이 저를 딱 해서 진맥 딱 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이제 네. 처방을 해줘. 그러면 병부잡이 내가 이렇게 예 받다가 이제. 이렇게 큰 작두로다가 이것자로 모자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따 해가지고 뭐 이건 저 어느 방에 누구 저 복돌이 예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 데려서 주고 네.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서울 한방진흥센터 내 핵심 시설인 네. 박물관입니다. 서울 양녕시 한의학 박물관. 그래서 이제 한의학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처럼 약재가 다양하고 진귀한 약재가 한 300여 종 전시되어 있습니다. 약재를 한번 봐볼까요? 그래서 약재는 이제 식물성 인삼, 버섯, 녹용을 이제 전시한 특화 약재, 약간의 독은 약이기도 하니까 독성 약재,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을 했고요. 그 당시에 내가 한 번씩 했던 그 약 이름을 보니까 그쵸? 감기 무량함.